뉴저지 교협이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신임 회장 김종국 목사는 유일한 회복의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교협이 지난 21일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신임 회장 김종국 목사 취임식을 열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김종국 목사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생명을 회복시키는 뉴저지가 되도록 저희 모든 임원단들은 마음을 다하여 섬길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협은 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 윤명호 목사와 김진수 장로, 총무 장동신 목사, 서기 윤민호 목사 등으로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직전 회장 이의철 목사는 새 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고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한인동산 장로교회 이은수 원로 목사는 서로 봉사하는 교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협력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교협 신임 회장 김홍성 목사, 뉴저지 목사회 회장 유재도 목사 등 축하의 메시지들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리지필드 파크 시장 조지 포스틱 장로는 교협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포스틱 장로는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교협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주님의 길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